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제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모바일 전자현미경입니다. 예전에는요, 이 PC 기반 체제였다면 이제는 모바일 기반 체제로 시대가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 역시 모바일 기기에 연동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강진테크의 뷰앤뷰라는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두 제품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뷰앤뷰 라이트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뷰앤뷰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뷰앤뷰 프로는 피부나 두피 관찰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뷰앤뷰 라이트 제품은요, 일상생활이나 산업용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요, 배율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돌리면서 원하는 배율로 초점을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LED 조절부가 있어요. 접사를 하다 보면은 밝기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이렇게 플러스부를 누르면은요,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LED 불 들어오시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는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용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뷰앤뷰를 준비하시고요. 태블릿 PC 혹은 스마트폰만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요, 스마트 현미경을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전용 앱이 뜨는 거 보이시죠? 자,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요. 설치가 끝나면 전자현미경을 핸드폰이나 태블릿에 연결을 하면은 돼요. 자, 짠! 전용 앱이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먼저 현미경이라는 아이콘, 요거를 이렇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남성분의 피부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게 바로 확대된 피부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보니까 어떠신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피부의 모습이 생생하게 아주 잘 보이죠? 자, 피부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피를 한번 볼까요? 모발 상태 어떤가요? 굉장히 건강하죠? 이렇게 관찰하다가 저장하고 싶은 이미지가 생겼다 이럴 때는요, 전자현미경의 캡처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캡처가 됐는데요. 정지화면이 뜨고 나서 위에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요. 메모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 나의 두피라고 적어볼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은 저장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뷰앤뷰의 핵심 기능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저장한 이미지를 카톡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바로 전송해서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물론 문자나 이메일로 저장한 이미지를 송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앤뷰의 기능들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뷰앤뷰였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